자, 서킷은 언제나 긴장돼요. 뭐 서킷을 굉장히 재밌게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아마추어가 이런 600마력이 넘는 후륜구동 자동차, 가격이 한 5억 가까이 되는 차를 서킷을 탄다는 거는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합니다. 먼저 이 후륜구동 모델부터 타고요. 그 다음에 STO 모델을 탈 거예요. 결과적으로 주인공은 STO고 이 후륜구동 모델로 후륜구동의 감을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자 STO를 좀 완벽하게 타볼게요. 오늘은 이런 차들의 느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STO에 대해서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 STO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뭐 거의 필연적입니다. STO는 태어날 수밖에 없는 자동차였어요. 네, 람보르기니는 다양한 오토스포츠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자동차로만 경기를 하는 슈퍼 트로페오가 있고요. 피아 GT3 레이스에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GT3나 국제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는 호몰로게이션을 맞춰야 돼요. 그냥 아무런 자동차나 만들어서 경기에 출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양산되는 자동차를 기반으로 하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양산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최소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주로 한정판으로 많이 판매가 돼요. 뭐 따지고 보면 BMW M1 같은 모델, 그리고 뭐 엔초 페라리, 지금까지 역사상 굉장히 다양한 호몰로게이션 모델들이 있었고 전부 다 특별함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한정판이라서 특별한 게 아니라 경기에 나가는 경주차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양산차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양산차를 경주차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경주차를 양산차로 만드는 이 역진행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함들이 있는 거죠. 우라칸 STO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람보르기니가 가장 좋아하는 타협이란 없습니다. 자, 제가 이 후륜 우라칸 모델도 이미 경험한 바 있는데 굉장히 경쾌하고 리드미컬한 움직임이 특징 중에 하나고 이 후륜이 주는 굉장히 짜릿함들이 잘 느껴지는 자동차예요. 와. 자, STO 모델도 이 경주에 나가는 자동차를 본땄기 때문에 다른 구동 시스템은 없어요. 후륜 구동이 들어가 있고 대신 람보르기니가 자랑하는 여러 가지 최신 기술들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공기 역학이에요. 네, STO 모델이 후륜 모델이나 다른 모델에 비해서 출력이 높지도 않아요. 최고 출력은 640마력으로 동일하고 오히려 최대 토크는 조금 떨어지거든요. 근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훨씬 더 빠르기도 하고 제가 극찬을 했었던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탔던 슈퍼카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는 우라칸 퍼포먼트에 비해서 무게는 무려 40kg 정도 훨씬 더 가볍습니다. 결국에는 이 무게와 공기 역학 싸움인데 이 공기 역학적인 측면에서 STO가 훨씬 더 다이나믹한 부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 차는 양산차의 공기를 제어하는 자동차가 아니라 레이스카의 공기를 제어하는 기술들이 거의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와, 진짜 이 후륜 우라칸이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람보르기니의 최신 그 기술들이 막 망라되어 있는 건 아닌데 진짜 순수한 스포츠 같다는 느낌. 아마 STO는 얘보다 훨씬 더 난폭하겠죠? 아, 정말 이 람보르기니는 일반 도로에서도 존재감이 뛰어나지만 확실히 서킷을 달릴 때 이 특유의 그 남성미 그리고 폭력적인 느낌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자, 드디어 우라칸 STO에 탔습니다. 사실 이 겉에 생김새는 엄청 다르진 않은데 경량화, 전부 안쪽도 카본이고 이 외부 패널 자체도 75% 이상이 카본입니다.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도 이 앞유리 이런 부분도 일반적인 자동차 유리보다 훨씬 더 가벼운 소재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진짜로 무게를 줄여서 엔진 성능 똑같고 최대 토크는 조금 낮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훨씬 더 빠른 랩타임 성능을 보여주는 이유는 가벼워서요. 자, 가봅시다. 주행 모드 자체가 스트라다, 스포츠, 코르사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STO 그 다음에 트로페오예요.
그리고 빗길, 이건 일반 노면 빗길이 아니라 서킷 주행 달릴 때의 빗길,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피오지아, 피아자, 이런 모드까지도 있습니다. 아니, STO를 뺀 뒤에 놓으니까 이게 제일 천천히 갈 수밖에 없네. 아, 근데 이 움직임 자체가 RWD 모델과 좀 많이 달라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뒷바퀴 조향까지도 적극적으로 해주거든요. 뭐야 이 브레이크! 차가 땅에 꽂혀요! 이야, 진짜 뭐 경량화, 공기저항 뭐 이런 거는 외우는 거잖아요? 이 브레이크는 직접 제가 느끼는 거고. 와, 미쳤다. 이야, 강력함은 둘째치고 세밀함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예민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돼요. 그냥 제가 앞선 우라칸들 밟듯이 밟다가는 땅에 그냥 하중에 쑥 꺼져버립니다. 아니 뭐 가속이 빠른 거는 뭐 당연한 건데, 자, 브레이킹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걸리고요. 이 차의 그 보니 쪽, 그 엔진 위쪽 덮개를 보면 세로로 굉장히 긴, 마치 지느러미 같은 핀이 있습니다. 이 핀을 기준으로 코너링 시에 좌우 공기의 압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안정성을 훨씬 더 높였다고 하고요. 이 인제 첫 번째 내리막이 굉장히 공포스럽기도 하고, 그 내리막에서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자동차가 요동칠 때가 많거든요. 그런 중심을 잡아준다는 거죠. 어이쇼! 와! 이거는 진짜 그립주행의 한계를 보여주는 모델인 것 같아요. 끝판왕. 순간적인 가속과 순간적인 감속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썼었던 그런 라인을 완전히 수정하면서 브레이킹 포인트도 훨씬 더 늦게 가져가도 이 차는 반응을 해줍니다. 이 우라칸 퍼포먼트 같은 경우는 이 플랩이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윙들이 달라지고 앞에 스플리터가 조금 달라지면서 공기저항을 생성하거나, 네, 공기 흐름을 바꿔주거든요. 지금 이 STO는 자동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부품들은 없어요. 스포일러 같은 경우도 별나사로 별도로 조절을 할 수 있지만 뭐 모드에 따라서 조정되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서킷 특성에 맞춰서 미리 세팅을 해놓고 들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다른 우라칸 모델들과는 차별화가 된 부분이 프론트 쪽에 두 개의 굉장히 큰 덕트가 생겼어요. 네, 이거는 슈퍼트로페어나 GT3 모델에도 있는데 그쪽에서 찬 공기를 생성하고 그 찬 공기가 엔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게끔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미세한 다운포스까지도 생겨나고 있고요. 이 바퀴 위쪽으로도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그쪽으로도 공기가 빨리 빠져나가기도 하고 다운포스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앞쪽 스플리터도 차체를 꾹꾹 눌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동차가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이제 앞쪽 프론트 쪽, 그리고 리어 윙입니다. 근데 어쨌든 강력한 후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이 앞쪽에 그립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성하기 위해서 좀 프론트 디자인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포스럽게 생기고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었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공기 역학을 위해서 생겨난 부분들인 거죠. 야, 문도 이렇게 경량화. 자, 마지막 주행인데요. 자, 마지막 주행은 STO 소감을 얘기하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STO를 이렇게 한 세션 정도 탔을 때 느껴지는 부분이 가장 큰 게 브레이크였거든요. 보통 카본 세라믹이 CCM, 카본 세라믹 메테리얼 브레이크라고 해요. CCMB라고 합시다. 보통 CCMB라고 하는 단계가 일반적인 양산차에 들어가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들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싱카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 브레이크가 CCMR 카본 세라믹 메테리얼 레이싱이라고 하는 브레이크예요. 그리고 그보다 단계가 높은 브레이크가 카본 세라믹이 아니라 카본 카본 CC. 지금 이 우라칸 STO 같은 경우는 카본 세라믹 레이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와, 응답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고 브레이크의 성능 그리고 이 반응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와, 이게 STO를 타다가 그냥 우라칸 후륜구동 모델을 타니까 이게 이렇게 편해? 이건 양산차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뒤에 STO가 엄청 멋있네. 자, 필연적으로 STO는 생겨났지만 그 기술은 아마 다른 모델들에도 전달될 수 있을 겁니다. 람보르기니도 전동화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 태어나는 새로운 람보르기니는 이런 자연흡기 엔진을 갖고 있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STO가 더 특별해 보이기도 하고 STO로 축적한 기술 뭐 이런 데이터들로 만들어진 새로운 람보르기니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정말 이제 이런 광기를 보여줄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8500rpm까지 계속해서 쓰면서 달릴 수 있는 차 이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유가 되신다면, 가능하시다면 지금 즐겨야 됩니다. 물론 전기차에서도 굉장히 빠른 차들이 나오겠지만 정말 이런 교감을 잃을 수 있는 자동차가 전기차에서 나오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될 거예요. 지금이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바뀌는 그런 과도기적인 시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연기관이 가장 정점을 찍고 있는 시기입니다. 내연기관 기술은 이제 많은 회사들이 더 이상 투자를 하지도 않을 거고 앞으로 더 이상 개발될 여지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이 최고의 성능의 자연흡기 엔진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공기 역학적인 성능, 경량화 이런 것들에 정말 포커싱이 제대로 맞춰져 있고 그런 것들의 정수를 보여주는 모델이 우라칸 STO 모델인 것 같아요.